도지사 만들어 주시겠습니까? 지난 5년에 대한민국의 정치, 대한민국의 경제 모두 다 가졌던 민주당 정권은 무엇을 했습니까? 지난 4년간 지방권력의 95%를 다 장악했던 민주당은 무엇을 했습니까? 저는 여러분께 호소합니다. 그들은 아직도 우리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들은 아직도 국민위에 군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들의 오만을, 그들의 게으름을, 그들의 거짓을 여러분들의 손으로 오는 6월 1일 저희에 대한 승리의 표시로 남겨주십시오. 여러분, 해주실 수 있으시죠? 저는 세 가지를 깔 것이고 한 가지를 없앨 것입니다. 세 가지 중에 하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같이 이야기를 해서 GTX D로 신설해서 광주까지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GTX 라인을 국가정책에서 최우선으로 해서 하기로 원희룡 장관이 발표했습니다. 여러분들께 기찻길 깔겠습니다. 여러분, 광주의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나게 합니다. 그 광주에 제가 대기업을 유치하고 제가 대학교를 유치해서 젊음과 창의와 미래가 있는 그런 광주를 만들겠습니다. 또 하나 깔 것은 24시간 어린이 병원입니다. 저 김은혜가 확실한 여당 후보로 힘있게 가져오고 권역별로 설치를 하겠습니다. 이제는 하나를 걷어내야 할 때입니다. 그런데 한칸 장만한 집마저 이 민주당 정권에서는 죄인이라 낙인 찍고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세금 폭탄을 떨어냈습니다. 저는 그래서 원가주택 제공하고 집이 있는 분들에게는 시가 9억 원 아래, 즉 공시가격 5억 원 아래의 집 1가구 2주택은 재산세를 100% 면제하겠습니다. 저는 말로 살아왔던 사람이 아닙니다. 저는 발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. 늘 현장에 여러분들 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. 아들아, 딸아, 내가 너의 미래를 위해서, 너의 살아갈 세상을 위해서 가장 내 마음에 드는 그리고 가장 좋은 결정을 했던 그날이 2022년 대한민국 6월 1일이었음을 여러분들이 함께 그 가족과 말씀을 해주십시오. 그때 저도 웃으며 경기지사로 있고 싶습니다. 일할 기회 허락해 주십시오. 부탁드립니다.